집에서 할수 있는 다트놀이를 설치하려고 해요. 일단은 삼각대가 이렇게 있으니까 설치를 해볼게요. 거의 한 190cm 정도의 높이까지 올라가는 것 같고, 다트비트에서 나온 스마트 홈 다트, 전자 다트로 이렇게 불린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불빛도 딱 나올 수 있도록 이제부터 설치를 다시 해볼 거예요. 짜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집 구조 자체가 이제는 좀 파티룸 같은 느낌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실제 다트판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이게 생각보다 되게 고퀄리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그 다트판, 그 오락실 같은 데 가면 있는 거하고 완전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 판때기만 당연히 집에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무거우면 또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다르지, 이건 너무 동일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평상시에 좀집 이런 분위기로 꾸미고 싶었던 분들은 불을 전체 끄면 혼자서도 이렇게 불빛을 내기 때문에 바뀌거든요. 보시면 점점 색이 바뀌어요. 아까 보라색이었는데 지금 파란색이고, 이게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보라색으로 바뀌고. 사실 이거 혼자만 둬도 얘집 자체가 인테리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끼우면 돼요. 그리고 제품 구성에는 이렇게 줄자도 있고, 이걸로 이제 센치 재면서 조립하면 되고, 이렇게 발판도 있어요. 그래서 딱 내가 어디서 출발할지 그 발판도 정해놓고,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스티커처럼 되어 있거든요.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집에서 다트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제가 즐기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제가 사용했던 이 다트비트에서 나온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 썼던 이런 이제 투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데에서도 충분히 사용을 할 만큼 굉장히 저소음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세그먼트 자체가 일반적인 그런 다트판과 비슷한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저같이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거의 그냥 똑같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다트판만 있는 채로 이렇게 게임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어플을 깔고 이렇게 하니까 그 오락실에서 하던 소리도 나고, 실제로 내가 대결을 할 때도 그 구도가 연동이 돼가지고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블루투스까지 연동이 돼서 게임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소음으로 층간소음 걱정이 없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취득하기도 한 부분과, 두 번째로 100% 국산 제품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지속적으로 계속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고 해요. 현재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같이 집에 있는 사람 혹은 모바일 온라인으로 친구와 같이 하는 것처럼 즐길 수도 있고, 특히 저녁에 접속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즐기는 게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점수판에는 나와 상대방의 그 점수가 이렇게 대결 구도로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홈페이지에서 세일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제가 밑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거기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